제가 궁금한 것보다는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할 것 같아서 두 분은 같이 학원 운영을 한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요? 제가 원래 각자 지도자를 하고 계셨을 건데 함께 한 게? 네.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 게 2017년? 2016년 12월. 아, 2016년에? 2016년 내려오셨구나. 12월 28일에 네. 내려왔으니까. 그 12월 18일? 예. 그 날짜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네. 횟수로 따지면 네. 16, 17, 18, 19, 20, 21. 6년. 횟수로는 네. 6년. 네. 실제로는 5년이 조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두 분이 춤추는 모습을 2016년, 17년 그때 가장 많이 봤어요. 그때는 춤을 많이 추셨던 때였나 봐요. 그때는 이제 선생님하고 선생님 저희 학원에 오셔가지고 네. 같이 대회를 못 뛰니까 네. 시범을 많이 다녔어요. 시범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고 시범에 많이 다녔어요. 네네. 그때 당시.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박가희 선생님 봤을 때는 파트너분이 안 계실 때라 몰랐어요. 그런데 김웅태 선생님이 딱 나타났는데 박가희 선생님이 춤을 너무 잘 추시는 거예요. 와, 전라도에 이렇게 춤 잘 추는 분이 있었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웅태 선생님이 그 역할을 잘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여자가 꽃을 피울 때는 네. 분명히 남자의 역할, 나무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네. 나무가 부실하고 네. 나무가 아프면 꽃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김웅태 선생님은 서울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만들어진 몸으로 내려오셨고 박가희 선생님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몸을 김웅태 선생님이 열심히 다독해서 만들어내신가 봐요. 스타가 하나 올리고 가고 있어요. 우리 박가희 선생님 별명이 있나요? 별명이요? 네. 많죠. 다 어떤 별명이 있나요? 많은 별명. 별명. 제가 하나는 알 것 같아요. 뭐? 여우 소리 듣죠? 여우. 여우. 예, 대표적인 구미. 별명이 여우입니까? 여우. 구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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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강. 어? 역강? 여자 깡패? 이 동네 깡패라 그래요, 맨날. 아, 네. 또? 마님. 마님? 마님. 네. 마님. 그렇게 썩 괜찮은 별명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마음에 드시나요? 여우? 여우? 전 여우 좋아요. 야, 여우가 마음에 드세요? 네. 예쁘잖아요. 예쁘다는 네. 얘기잖아요. 선생님, 저 장군이에요, 별명이. 장군가요? 장군보다 여우가, 구미호가 훨씬 낫지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여우면 여우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진짜 여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우이고 싶어. 여우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싶어 겉으로 해요. 보이는 모습은 여우 같아요. 네네. 김웅태 선생님 겪어봤을 때 여우입니까? 갸우뚱하시는데요? 여우는 아니고 굉장히 순박하죠. 네네. 순박한 약간 토끼과 같기도 하고 순박해요. 착하고 또 강아지 같기도 하고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실제로 자기 일 똑소리 나게 하고 네. 남원 여자잖아요. 남원 네.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시골 촌 네. 촌에서 사는 사람인데 네. 굉장히 깼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히려 내가 서울의 촌놈. 김웅태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그 서울 한복판이에요. 서울 종로구 수성동. 종로구 한복판. 네, 수성동에서 네. 본 적이 있고 네. 자라난 곳은 이제 그 도선동 성동 소방서 뒤에 네. 자라났죠. 학교를 다 그쪽에서 다녔어요. 네네. 제가 서울에서 처음 내려와서 네. 전주 분들을 봤는데 네. 사교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처음 내려오셨을 때 느낀 네. 전주 분들의 사교 전주 수준이 분들이 상당히 사교 수준이 상당히 네. 높았어요. 이거 대단하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시작하면서도 전주 춤꾼 시리즈를 네. 네.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 투를 했는데 네. 쓰리를 못 나가. 네. 안 나오려고 그래. 출연하시는 거를 출연을 잘 안 하려고. 쓰리까지는 뺐지. 쓰리까지는 뺐나요? 3까지는 뺐는데 그 얼굴을 잘 안 네. 비치시려고들 하더라고요. 춤 잘 추시는 분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네. 저희 네. 코로나가 조금 다 풀리고 그러면 토마토 댄스 학원으로 한번 와보세요. 저희 토마토 학원에 네. 정말 춤 잘 추시는 오빠들, 언니들, 친구들, 동생들 네. 엄청 많답니다. 네.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댄스 대회를 하면서 네. 가장 큰 상금을 받은 커플이거든요, 우리가.
아, 그거 제가 물어보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 네. 근데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이 네. 저걸 딱 보고 어, 저도 선생님 아까 봤어요. 저걸 딱 보고 어, 저거 네. 진짜야? 이러고 봤어요. 와, 상금이 500만 원이 넘어요. 야, 네. 우리가 나갔으면 너희는 결승도 못 올라가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김묵태 선생님은 서울에서 춤을 하셨고 네. 내려오셔서 어, 작두를 탈 것 같은 끼가 많은 우리 박가희 선생님을 만나서 두 분이 사교 댄스 대회를 나갔는데 1등을 하고 상금 500만 원이 넘는 상금을 받으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권위 있는 사교 댄스 대회인데 서울에 많은 그 춤꾼들이 전주한테 뺏긴 거네요, 1등을. 그러니까 어, 전주가 최고라고 볼 수도 있겠네. 아니라 전국 대회니까 네네. 전국에서 다 왔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 각종 대회에서 네. 1등한 커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서울 사람이 내려와서 전주를 빛내주고 있는 겁니까? 어, 저는 이제 전주 사람이 다 됐죠. 아, 전주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역할만 한 거고 네. 1등 탄 건 여기 때문에 탄 거죠. 네네. 저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부끄럽게 스님. 네. 난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 그랬더니 1등 주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김홍태 선생님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을 그냥 가만히 놔둬 또 올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여지니까 김홍태 선생님은 같이 올라가요. 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니까 어, 여기서 예. 다 춤을 다 췄어요. 제가 김묵태 선생님한테 사교도 배우고 싶은데 저렇게 파트너에게 배려하는 저런 것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점이거든요. 아, 진짜 춤을 추면 네. 어, 이렇게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네. 그 사교 대회 영상을 보면 여자분들이 다 틀려요. 맞아. 여자분들이 다른 데 보면 네. 거의 다 목소리예요. 다. 그 사교 댄스 대회 네. 시합이면 네. 일단 그 커플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여자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어. 그런 면에서 네. 어, 아주 그 독보적인 사람이라. 네. 굉장히 아무튼 어려운데 그 1등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사교를 2학 입문했으니까 저도 자랑하겠습니다. 저도 텐댄스 프로를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텐댄스 프로가 제가 사교에 심사받잖아요. 입문했으니. 이제 못하면 안 되는 어, 그런 또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잘한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그냥 잘한다 잘한다 뭐 초보층은 잘한다 보다 저도 시합을 한번 뛰어보고 싶은데 어, 어떻게 하면 시합에서 인정을 받고 1등을 할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일단은 제가 그 한 가지 팁을 먼저 드리고 싶으면 네. 어, 일단은 그 기술적인 면이잖아요. 네. 그 예술적인 면보다도 네. 일단 기술적인 면을 먼저 익히시면 그리고 나서 그 기술적인 것이 내 몸에 받아들여졌을 때 네. 그 이후에 예술적인 거를 가다듬으면 좀 더 멋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기술적인 스텝을 좀 더 네. 어, 좀 더 알아놓으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도 보니까 한 가지 알려드렸는데 금방 하시잖아요. 아, 굉장히 그 센스가 있고 네네. 운동 감각이 두 분이 서로 있으니까 네. 금방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면을 알려면,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스마트 댄스를 알지. 돈을 가지고 전주에 와야 되나요? 투자 없는 거면 안 되지. 스마트 댄스를 오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댄스 스포츠를 하면 우리 댄스 스포츠 선수들이 네. 가장 배우고 싶은 사람이 세계 챔피언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사교도 내가 챔피언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챔피언은 아니더라도 동네에서 잘한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려면 챔피언 한 사람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오세요. 통화표로 제가 네. 알려드릴게요. 임브로 네? 박수 한번 쳐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모던 댄스를 네. 이제 전공을 했으니까 네. 어, 모던 댄스에 대해서 좀 하면 네. 그 후배들이 그 영국이나 뭐 이런 데 많이들 가잖아요. 네. 많이들 가는데 기본기를 좀 더 다졌으면 좋겠다. 네. 기본기를. 그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스탠다드 댄스도 그렇고 라틴 댄스도 그렇고 챔피언 춤은 기본기가 탄탄했을 때 인정을 받잖아요. 네. 댄스 스포츠의 경우. 어, 사교도 심사들 위에 선다면 그걸 많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가장 네. 기본적인 걸 보고 네. 자세가 올바른가 네. 딱 섰을 때 네. 어, 쟤네들이 눈에 띄나 네. 네. 그 다음에 얼굴이 이쁜가 뭘 얼굴을 봐요 그러니까 어, 네. 벌써 탈락인데요 아 그래요? 아니 박가희 선생님이 아. 예쁜 거지 김웅태 선생님이 예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1등 했다니까. 네, 네. 돌 날라와요, 선생님. 아, 그런데 뭐 모던 댄스도 그렇고 뭐 어떤 이건 예술이기 때문에 좀 선이 예쁜 사람들이 춤을 출 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이 좋다는 얘기는 자기 몸을 가다듬지 않았을까? 아, 네. 그리고 노력을 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네. 그 노력의 과정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뭐 고달픈 사람도 있고 저절로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예. 네.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선생님. 다 노력이죠. 네. 자, 유프로님 오늘 왜 이렇게 네. 말이 없어요? 같이 진행자인데. 오늘 네. 김우테스한테 레슨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이미 눈만 뜨고 있고 영혼은 집에 가 있습니다. 오늘 춤 가장 많이 췄어요. 아 그래요? 네. 최근 한 3개월 동안에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사교를 오늘처럼 많이 춰본 적은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김우테 선생님이 몇 마디 이렇게 코치해주는 그 시간이 체력이 방전이 돼가지고 실제 카메라 앞에서는 좀 덜 쳐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오히려 더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네, 힘이 네, 좀 빠져서. 네, 힘이 좀 빠져요. 맞아요. 사실 강쌤이 영상 촬영하는 날 길어야 20분? 그 안에 뭐 영상 찍는 거, 추는 거 한 5분, 10분? 그게 매번 다여서 오늘 진짜 많이 춘 거 같아요. 3개월에 그런 제 스타일이 좀 난해하고 어려워요. 네네. 볼 때는 그냥 쉬워 보이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네. 갑자기 훅 들어와 버리니까 네. 훅 들어오고 그런 게 있어서 초보가 받기는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네네. 잘 받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많이 잘 받았어요. 저도 신기했어요. 네. 저도 본 적도 없는 그 스텝을 하는데 그걸 네. 윤프로가 받고 있어요. 네, 보면서도 놀랬죠. 윤프로는 저하고밖에 안 쳐봤거든요. 네. 제가 1번부터 20번까지밖에 몰라요. 저하고 하루만 있으면 네. 완전히 저 안프로 그냥 안 쳐다봐요. 차버릴까요? 그런데 네. 저는 그 말 듣고 긴장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좀 유학을 보내고 싶어요. 전주로. 광주에서 전주는 한 시간 반이면 오잖아요.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도 안 걸릴까요? 한 시간? 아, 네. 윤프로가 좀 유학 갔다가 저 좀 코치해 주세요. 저 남자는 뭘 배우는 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 안 배워져요. 아니 금방 배우실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15번에서 20번까지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문제가요. 네.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네. 지르박도 자이브예요. 지르박도 자이브고 스윙 네. 댄스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자이브를 이렇게 한번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네. 금방 이해한 거예요. 네. 제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이 지르박답게예요. 네. 제가 제일 힘들게 이해가 안 되는 말. 지르박답게가 뭘까? 네. 지금은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게 뭔지. 지금도 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지르박 자체가 짬뽕이기 때문에 이게 그걸 뭐라고 지르박 우리 우리 선배들이 네. 지르박답게 쳐라. 지르박답게가 도대체 그런 말 많이 들으셨어요? 네, 도대체 많이 뭐냐? 듣죠, 많이 듣죠. 그러니까 제가 자이브답게 쳐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바로 알겠어요. 네. 그렇죠. 룸바답게 쳐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네. 알겠고. 네. 그렇죠. 지르박답게 쳐라. 지르박답게 해라. 제가 본 선생님들 다 다르게 추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게 지르박답게 추는 건지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그게 제가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도 춤을 추면서 네. 지르박답게가 뭘까? 지르박을 네. 너무 한정되게 가두지 말라. 이 상자 안에 넣지 말고 네. 이 상자를 파일을 네. 자꾸 키워서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다 들어왔잖아요. 네, 제가 네.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네. 모든 춤이 다 들어와요. 지르박 안에. 지르박 안에. 네, 육박 안에 모든 춤이 다 들어오니까 네. 굳이 하나의 틀에 넣어서 파일을 줄이지 말고 자꾸 모든 걸 넣어서 네. 파일을 점점 크게 해서 세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강렬하고 네. 스피드 있는 춤도 해보고 네. 그다음에 그 단둘이 그 정적으로 네.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춤도 만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춤을 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르박답게 쳐라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댄스 스포츠에서 너 자이브답게 쳐라 이러면 자이브의 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치. 그런데 지르박답게 쳐라 이 말은 좀 개념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르박답게 쳐라 그런 말씀들보다도 예. 이제 지르박을 좀 더 현대식으로 네. 많은 걸 포함시켜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네.
뭐 자이브, 살사, 스윙, 왈츠, 탱고 뭐 모든 게 다 망라해가지고 이 네. 지르박 안에 들어와 있어요. 네. 그걸 표현을 할 수 있고 네네. 또 이런 춤을 굳이 요만한 조그만 파이로 자꾸 낮추려고 하지 말고 크게 만들어서 네. 아, 모든 춤을 망라해서 다 만들 수 있는 네. 멋진 짬뽕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 짬뽕춤 선생님 그러니까. 언어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 있잖아요. 짬뽕랄라 한다니. 아 지르박을 네. 이렇게 쳐도 예쁘네? 그럼 다시 한번 짬뽕춤 말고요. 네. 거기 부분만 다시 다르게 표현을 하면 짬뽕이 아니지 선생님. 지르박을 여러 가지 네. 혼합시킨 가장 네. 글로벌한? 가장 글로벌한 댄스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 예. 멋져요 선생님. 예, 윤프로. 네. 좀 리액션을 좀 크게 하세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약해요? 오늘 사실요. 네. 저희 셋이 앉아있는데 너무 날씬하신 두 분이라 제가 예. 자석이 네. 엉덩이가 다 못 꼈어요 아, 의자에 네. 그래가지고 아, 네. 의자 붙여 세운 거 있느라고 이리로 와요 이리로 네, 네, 네. 좀 붙어요 네, 엉덩이가 붙어도 되니까 네. 아, 김웅태 선생님이 굉장히 이쪽이 조금 더 좀 네? 통통통한